골든 아메리칸 현대 미국의 사회는 디퍼프롬 밑줄 이렇게 디퍼프롬 뭐뭐랑은 다르다 할때 이제 디퍼프롬을 쓰는데 전통적인 사회랑은 다릅니다. 됐지? 자, 그럼 일단은 모던과 트레디션이 나왔으니까는 현재와 과거의 비교 대조로 보면 돼. 어디에서? 그 숫자에서 다르고 그리고 소스에서 다르고 소스는요 여기서는 제조사라고 해석했어요. 제조사. 원래는 원천 자원이지만 and 그리고 claimed 주장되고 되어지는 이디에 동그라미 칠게 주장되어지는 그 기능들 장난감의 그 기능들 아 장난감의 그 기능과 그리고 장난감의 소스 제조사와 장난감의 그 숫자가 다릅니다. 됐지? 비교 대조인 거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 쉽게 가겠죠? 이해됐어요? 어? 네. 자. 미국은 미국의 토이 매뉴팩처러 제조사들은 heavily 몹시 매우 프로모트 합니다. 프로모트가 뭐요? 증진시키다, 촉진시키다, 홍보하다라는 표현이야. 홍보합니다. 누구를 홍보했어? 소위 말하는 이른바 서콜드 하면요. 이른바 소위 이런 표현이에요. 이른바 교육적인 장난감들을 홍보합니다. 됐죠? 끊어주세요. To encourage는 뭐뭐 하기 위해로 갈게요. 뭐뭐 하기 위해 부사적용법으로 갈게요. 증진 격려하기 위해서 뭐를 창의적인 플레이 활동을 놀이를 격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장난감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됐어? 미국 부모님들은 아톨트죠. 자, PPP 적어봐봐. PPP. PPP 다음에 뭐가 나왔어? 투부 정상태 이렇게 나왔지. 그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투부 정상은 투 빌리브를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볼까? 미국의 부모님들은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당했으니까 배웠습니다. 뭐뭐라고 배웠어? 믿으라고 배웠어요. 됐어? 뭐를 믿으라고? 데디아를 믿으라고 배웠습니다. 그 생산되어진 매뉴팩처드한 스튜어드 볼트 가게에서 사와진 그 장난감들은 아, 임포턴트, 중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끊어주세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중요해? 저도 발전에 중요해. 아이들의 발전에 중요하다라고 배워왔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믿으라고 배웠습니다. 반면에, 자, in contrast, 반면에 나왔지? 그럼 이제부터 뭐에 대한 얘기야? 현재야, 과거야? 비교되진 거 과거로 가겠지? 그럼 이거는 끼워넣기 문제로 나오겠죠? 무슨 문제? 끼워넣기 문제. 삽입 문제로 나오겠지. 전통적인 그 사회들은 have 가지고 있는데 피우니까요 있다 없다 거의 없어 또는 no toy 아예 없어.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는 장난감이 거의 없었어. 그래서 어떤 장난감들은 대부터 가로 열게요. exist까지 아니다 exist까지 가로 닫자.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 장난감들은 이렇게 해야겠지, 그치? 됐어? 그럼 여기 두는 뭐가 되는 거니? 강조의 두가 되는 거고, exist가 동사야.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던 어떤 장난감들도 are made 만들어졌습니다. 끊어주세요. either가 나왔죠? 둘중 하나야. by children itself, 아이 스스로에서 만들어지거나 또는 아이들의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있던 장난감들도 부모님이 만든 거야, 아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와진 거야, 그러면 부모님이 만들어준 거야. 부모님이 만들어준 거지, 됐어? 자, 장난감은 새는 거니까요. 피우 대신에 위트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문법적으로. 그 미국 친구는 후부터 가로 열고요. Spend children in rural Kenya까지 가로 닫자. 시골의 케냐에서 그들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던 미국인 친구는 told 말했습니다. 나에게 데디아를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데디아를 뭐를 얘기했어? 그의 케냐의 친구들 중 몇몇은 were very inventive, 매우 inventive해. 자, inventive가 뭔 뜻이야? 창의적인, 발명적인 이게 되겠지. 창의적인, 그 창의적인이 낫겠지, 그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발전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용해. 아, 그래서 사용했습니다. 막대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실을 사용했어. 끊어주세요. 막대기와 실을 사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그들 자신만의 작은 차들을 됐어? 뭐를 가진 차? With wheel 바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axle, axle이 뭐요? 차축이래요. 밑에 나오죠? 엑셀을 됐습니까? 야 이거 엑셀이고 니네들이 지금 네가 했던 엑셀은 뭐냐면은 가속 페달을 얘기하는 거야. 엑셀하고 그 엑스라고도 발음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아예 틀린단 말이에요.
When he returned, 그가 돌아왔을 때, 끊어주세요. 몇 대일 때? 10대일 때로 돌아왔을 때, 10대에 어디에 돌아왔어? 미국에 돌아왔을 때. 아, 어린 시절을 케냐에서 보냈고, 그리고 10대 때 미국에 돌아왔을 때야, 그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보낸 게 아니라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낸 거지? 어? 돌아왔을 때, 미국 돌아왔을 때 목격했습니다. 미국 아이들을 목격했는데, 미국 아이들을 목적어 표시해 줘봐. 그럼 watch는 몇 형식 동사니까? 5형식 지각 동사니까는 play가 온 거야, playing이 온 거야? play나 playing이 둘 다 와도 되는데 to play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각 동사니까요. to play는 안 되는 거야. with their plastic, 그들의 plastic ready made, 이미 만들어진이 되겠죠. ready made, 이미 만들어진 store bought toy. 그러니까 가게에서 사진 그 장난감들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목격했습니다. 목격했을 때 그는 얻었습니다. 뭐를 얻었어? 인상을 얻었어. 대표적 가로 열고요. 어떤 인상? 미국 아이들이 뭐뭐다? 케냐 아이들보다 어떻다? 더 창의적이다? 덜 창의적이다? 덜 창의적. 덜 창의적인 거지. 왜? 케냐는 만들었지만 얘는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5번. 다 몇 번이니? 5번. 5번이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야, 단어 체크해 볼게요. 단어. 아, 단어는 이거 보면서 니네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더 보면서 형광펜 들고요. 자, 디퍼프럼 밑줄 웃고요. 우리는 모던 아메리칸과 트레디션 아메리칸과 디퍼프럼 다르다 했으니까 비교 대조로 갈 걸 알았고. In contrast 밑줄. 반면에, 그럼 그 위에와 아래 내용은 달라져야겠지. 전통적인 사회와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 현대사회의 구분점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됐지? 뭐 그리고 다른 거 없네요. 자, 적자 소호제 적으세요. 소호제.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현대 미국 사회는 장난감이 교육적이라고 믿음. 화살표. 전통 사회에 직접 제작한 장난감이 직접 제작한 장난감이 더 창의적. 서술 전략. 서술 전략 비교 대조. 더 창의적. 됐어? 서술 전략 뭐라고 적었어? 비교 되죠? 야, 여기에서 그러면 제일 저기 핵심 단어가 되는 놈들이 누구냐면요, 핵심 단어들 잘 봐봐. 요것도 연습해야 된대 나중에. 자, 두 번째 줄에 create play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create play가 무슨 뜻이니? 창의적 놀이지. 요거랑 비슷한 단어가 밑에서 뭐 있었어? inventive가 어딨어? 하나 둘 셋.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인벤티브 있죠? 그래 안 그래? 어? 그리고 5번에 레스 크리에이티브. 요 놈이 답이잖아. 그래서 같은 단어의 반복을 어떻게 주고 있어? 교묘하게 피해 주고 있지? 보이지? 오케이. 이런 단어들 해야 돼. 넘어가 보자. 아, 제목. 제목? 됐어? 제목은 이 보고 적으세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야, 이 정도 하니까 또 어렵지 않은데, 그지? 할만해? 자, medicine, 의학은 become, 됩니다. big business, 커다란 사업이 되었습니다. 뭐를 가지고? 확대를 가지고. 자, 확대를 가지고. 뭐의 확대? 새롭고 높은 비용의 치료의 확대를 가지고 큰 사업이 되었고. 그리고 그 증가된 그 숫자들과, 아, 두 번째로 가지고 오네. 증가된 수. 피직션.
의사들이죠. 의사들의 숫자 그리고 병원의 숫자 미국에서 갑니다. 의학은 큰 사업이 되었습니다. 새롭고 더 높은 코스트 비용의 치료와 증가된 수의 의사와 병원들, 미국에서의 그 병원들의 수, 피지션의 수, 치료가 확대됨에 따라서 큰 사업이 되었습니다. 됐죠? 옆에다 하나 다 적을게요. 의료가 큰 사업이 된 배경. 첫 번째 옆에다가 지금 읽은 거에다가 여기서 뭐 다른 거 적을 거 없고 일단 핵심 소재를 잡고 가야 되니까는 지금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배경. 뭐의 배경? 의료 확대의 배경. 됐어? 의료가 큰 사업이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갈게요. 에즈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로 갈게요. 더 건강 케어들의 프로바이더들이 밑줄 그으세요. 더 많은 건강 케어 프로바이더. 그럼 해석해보면 건강 케어 프로바이더 제공자들이 되겠지. 건강을 돌보는 제공자들이 되겠지. 위에다 적으세요. 병원. 병원들이야. 또는 의사가 되겠지. 병원이나 의사들이 엔터 들어감에 따라서 그 병원이나 의사들이 어디로 들어갔어? 시장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자, 엔터는요. 뒤에 인이나 인투 같은 거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지. 시장에 들어감에 따라서 그 경쟁은 증가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의 경쟁이 증가했고, 그리고 이것은 위치 동그라미 치고요. 위치 밑에다가 적으세요. and it.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것은 interesting, 흥미롭게도 increase,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의 양이 증가되었습니다. 됐지? 프로바이드는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앞에는 서비스 꾸며주는 거야.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와 그리고 서비스의 양들이 뭐 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단순히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시장 속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그지? 그리고 그 증가가 많이 많아짐에 따라서 뭐가 많아진 거야? 뭐가 된 거야? 서비스의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지. 예전에는 치료하고 끝났지만 또 다른 게 있나 보죠? This, 이것은 reflect, 반영합니다. 자, this의 동그라미 치고요. This 위에다 적으세요. 경쟁 증가. 경쟁 증가. 디스의 동그라미 치고요. 경쟁이 증가했고 화살표. 서비스의 양도 증가. 세 번째 줄 디스. 경쟁이 증가했고 바로 윗문장의 내용이야. 서비스에 공급되어지는 서비스의 양도 뭐였다? 증가되었다. 이것은 반영합니다. 뭘 반영하겠어? 유니크한 특징을. 이때 피처는 특징이에요. 유니크한 특징을. 독특한 특징을 반영하는데 인덕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서. 자, 밑줄 그으세요. 헬스케어 인더스트리 이거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된 거야? 무슨 산업? 그래, 헬스 산업인데 우리는 몸 키운 헬스가 아니라 병원 산업이 되겠지? 치료 산업이 되겠지? 여기에서의 독특한 특징을 반영합니다. 됐지? 그게 바로 뭐냐는 얘기야. 지금까지 얘기한 거 딱 봐봐. 공급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치, 수요도 많아졌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예, 선생님 적을게요. 프로바이더, 니네 보고 적으세요. 밑에 프로바이더, 프로바이더가 인듀스. 자, 인듀스 하면 유발하다는 표현이야. 인듀스드, 유발되어진 제공자들. 뭐를 유발했어? 수요를, 디맨드. 그러니까 공급자로 유발된 수요, 공급자 유발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급자를 유발시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갈게요. 그 평균 보통의 컨슈머들은, 소비자들은, 헬스케어의 소비자들은, 지금 사실 환자들이라고만,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환자들이라고 했지만 이제 말만 조금, 단어만 어렵게 바꾼 것 뿐이지 문맥에서 가리키는 지칭이 누군지만 확실하게 알면 어렵지 않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할게. 헬스케어의 그 평균의 소비자들은 does not know, 알지 못합니다. How to diagnose, 끊어주세요. diagnose 하면 진단하다야. How to는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어? 뭐만은 방법이 있지. 다시 갈게. 헬스케어의 그 소비자들은, 사람들은, 환자들은 does not know, 알지 못해요. 어떻게 diagnose, 진단해야 할지를.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이니까요. 어떻게 진단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 또는 그녀의 의학적인 조건들을, 상태들을, 컨디션 밑에서 적자, 상태. 상태들을 진단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does not have,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license를.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어떤 면허증? too older. 제공하는, 그래, 제공하는
라이센스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프리스크라이브도 밑줄 긋고요. 올더에다가 1번 프리스크라이브 2번 프리스크라이브는 처방하다야. 뭐라고? 처방하다. 메디케이션 의 그 약이 되겠죠. 약을 처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죠. 다녀.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쏘 그래서 됐죠? 이거 내묻죠. 혼자서 내묻죠. 혼자서 내묻죠. 여기서 역시 끼워넣기 문제지. 자 봐. 그 소비자들은 의존합니다. 그 지식에 의존합니다. 누구의 지식? 헬스케어 프로바이더까지 밑줄 긋고요. 병원의 지식에 의존합니다. 끊어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끊어주세요. 어떤 서비스가 필요로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의 지식에 의존하고 이분도 비록 머뭇일지라도죠? 비록 머뭇일지라도? 데디아일지라도 그 프로바이더가 스탠드가 무슨 뜻이니? 여기서는 서있다 또 고소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게 낫겠지? 2가 나왔으니까 맞나? 여기서는 스탠드2를요 지키다 고소하다라고 하지 말고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하자. 갈게요. 그 프로바이더가 서있어. 뭐 하기 위해서 서있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함으로써? Ordering more service. 더 많은 서비스를 뭐 함으로써? 주문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서 있다가 할지라도 그 소비자들은 그 의사의 말에 뭐 할 수밖에 없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어? 다시 간다. So,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의 지식에 의존합니다.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로 되어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존해요. 비록 그 프로바이더들이 의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서 있을지라도. 그치? 네가 팔이 부러졌어. 엑스레이만 찍으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CT까지 찍어보래. 그럼 CT 찍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MRI 찍으면 더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모르니까 찍어보라 그러면 네가 아예 저는 안 찍을래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병원에서는 없잖아. 병원에서는 의사가 거의 신이잖아요.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 안 그랬어? 갈게요. As competition, 그 경쟁이 increase 증가함에 따라서 그 프로바이더들은 병원과 의사들은 could maintain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끊어주세요. By 뭐함으로써? 추천함으로써 더 많은 서비스를 추천함으로써 누구에게? 그 사람들에게. 데이부터 가로 열고 서브까지 가로닫고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추천함으로써 그들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란 얘기야?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추천하는 거지. 내용이 조금 어렵지? 알겠어요? 야, 그러니까 경쟁이 증가하면은 경쟁이 증가하면 가격도 어떻게 되어야 돼? 좀 싸져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을 싸트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늘림으로써 수입을 유지하고 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진앙이 너 씨. 적자 이건 제목만 적고 갈게요. 따라 보세요. 뭐 문법적으로나 뭐 그런 거 중요한 건 안 나와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집중해. 화살표. 수요. 공급자 유발수. 수요. 이것도 역시 순서 맞추기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아이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문장. 끼워넣기 문제로밖에 안 나오겠다. 빈칸 추론에 있는 것들은 됐고.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저기 한다면 빈칸처럼 내면 나는 아까 그 공급자 유발 수요보다는요 맨 밑에 by recommending more service to person they saved까지 난 이 부분을 밑줄 긋을 것 같아. 빈칸추론 문제로 그들의 수업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야?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위에도 나오죠? 자, 자, 진앙이 다 잤어요? 우리의 세상은 주어 표시해줄게요. is changing, 변화하고 있습니다. 끊어주세요. rate, rapid rate 하면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rate는요 속도로 쓰인 거죠. 그리고 as는 뭐뭐 하면서 뭐뭐함에 따라로 해석할 거예요. 우려하는 과학자로서, 아 교육자로서, 로서로 가자. 걱정하는 교육자로서 우리는 노런 거 더 이상 뭐뭐 안 타죠. 더 이상 캠프리트 예측할 수 없습니다. 노런 거 더 이상 뭐뭐 안 타? 더 이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예측할 수 없어요. 그 종류를 밑줄 긋게 그 사회적인 이콜로지를. 자, 이콜로지가 뭐야? 생태계. 사회적인 생태, 사회적인 생태계의 그 종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 자신감을 가지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때부터 가로 열고요. 그 생태계는 어떤 생태계야? 우리 학생들이 인카운터 마주칠까지 가로 닫자. 우리 학생들이 as mature로서, 자 mature는 성숙한이란 표현이고요, 인디비전의 s 붙으면 선생님 people 해석 가르쳤죠? 성숙한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마주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생태계의 종류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없다? 더 이상 예측할 수 없어요. 교육자로서 됐습니다. 핵심 소재 나왔죠? 됐어? 야, 핵심 소재 이 첫 번째까지는 또 뭐라고 생각하면 돼? 사회가 되게 뭐함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서 교육자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의 오직 어댑티브한, 자 어댑티브가 무슨 뜻이야? 적응하는 이런 표현이죠. 적응하는 또는 적응상의 그 리코스는, 됐죠? 리코스는요 처음 보는 단어일 거예요. 의지의 대상이란 표현이에요. 의지 대상, 적응하는 의지 대상, 콤마 좀 그러므로 내모칠게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 대상은 is to 뭐뭐 하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끊어주세요. 누구를? 누구를 준비시키는 거야?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거야. 학생들이 뭐 하도록? 되지 않도록이 되겠지. 낯이 있으니까. 되지 않도록. 리지드가 무슨 뜻이야? 리지드가 경직이라는 표현인데, 리지드니까 뭐야? 경직됐다는 얘기는 융통성이 유연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이 협동. 뭐야? 경직돼서 그 협동적이지 않거나, 또는 인디비주얼리스틱이 무슨 뜻이야? 개인적인, 아 이거 아니고 컴피티브, 경쟁적이거나 개인적인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야. 됐어?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벗 동그라미 칠게요. 나데이 법비 고문이네. 그러니까는 융통성 없이 협동적이고, 융통성 없이 경쟁적이거나, 융통성 없이 개인적으로 되려고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벗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하도록? 플렉시블 하도록. 여기 네모죠. 이게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오면 딱 좋죠.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 아이들을 준비시키는데? 유연하게 가르쳐야 돼요. 유연하게 되도록. To recognize. 또 뭐 하도록? 인식하도록. 그치? 인식하도록, 인정하도록. 누굴 인정해? 어, 볼드는요 넓, 이때 보드는 넓은 이라는 표현이고요, 레인지는 범위죠. 어, 레인지 오브 넓은 사회적인 그 상황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종류 행동의 그 종류들을 인식하도록. 됐죠? appropriate가 무슨 뜻이야? 적절한, 적절한 행동. to each 각각의 상황이 되겠지. each 뒤에요 적으세요. situation 각각의 상황들의 적절한 행동의 종류, 그 사회적인 상 넓은 범위를 인식하고 유연하게 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됐어요? 벌써 이 사람은 주제문 얘기해버렸지 그지? 플렉스블은 앞에도 봐도 되고 뒤에도 봐도 이게 유연하게 들어갈 거는 충분히 유추되지 그지? 되어라, 거기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니치 밑에다 적을게요. where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where 어떤 상황들? 경쟁이 is 어댑티브한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 야!
되게 중요한 단어가 결국 뭐야? 그 유연하다는 얘기는 결국 뭐 하자는 얘기야? 적응이지. 그 적응력이지. 유연하다는 얘기가. 알겠어요? 오케이, 좋았어요. 이제 끝난 거야, 이 문장은. 자, 거기에는 또 다른 상황들이 있는데, 위니집도 가로 열고요. 협동이 적응이 되는 상황도 있고, and 그리고 때어라 또 밑줄 볼게요. 거기에는 또 다른 상황들이 있는데 이니치 그 상황에서 그 개인적인 접근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 그러니까 세 가지 상황이 나왔어. 뭐가 어떤 상황? 적절한 상황이 뭐야? 협동이 적절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적응의 전략이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접근이 성공적인 적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바이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뭐뭐함으로써 포함시킴으로써 A variety of 다양한 임무를 포함시키고 그리고 보상을 포함시킴으로써 구조를 포함시킴으로써 그 교실에도 포함시킴으로써 선생님들은 can prepare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학생들을 뭐하도록? 인지하도록 준비할 수 있어요. 오형식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To fuller, 더 넓은, 더 가득 찬, 더 완벽한, 이때 풀은요 완벽한으로 해석할게. 더 완벽한, 넓은 범위의 환경적인 컨티전시. 야, 컨티전시가 무슨 뜻일까? 안 봐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 환경이 되겠지. 뭐가 된다고요? 환경. 됐어? 그래서요, 컨티전시 하면요, 적으세요. 우발적인 사건. 우발적 사건은 컨티전스라고 하는데, 아, 밑에 나오는구나. 야, 우발적인 사건이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봐봐 환경적인 이거 넓은 범위에 인지하는데 혹시 이거가 없더라도 충분히 유추도 가능하잖아. 이게 환경이라는 건 알 수 있잖아. 됐어? 그리고 이거를 인식해. 1번 뭐를 인식할 거야? Get reward 보상? 아니요. 다 몇 번이니? 4번밖에 안 되겠지? 됐지? Adjust가 또 무슨 뜻이야? 조절하다 맞추다라는 표현이었죠. 형광펜 들어봐봐. 이거는요 단어의 흐름 내용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항상 이런 식인데 4번에 어드저스트 밑 찍어보세요. 중간에 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맨 끝에 보면은 어댑티브 있죠. 그 위에 줄에 중간에 보면은 플렉스블 있죠. 그리고 우리의 오직 어댑티브 리소스 리콜스 있었었죠. 의지 대상 리콜스 세 번째 줄 맨 앞에 여기 다 형 앞에 밑주고 유놈들이 핵심 단어야. 야, 그러니까 적응하는 의지 대상이 우리의 의지하는 적응하는 그 의지의 대상이 그러므로 뭐 하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이렇게 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한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밑에다가 선생님이 요 문장 적을게. 따라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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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prepare. 푸필. 푸필은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야. To prepare, to fulfill. To. 자, 여기 to 다음에 나오는 동사들은요. 이거야. Adaptive, flexible, be flexible, 그리고 be adjust.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 형 앞에 밑줄 긋는 게 다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이 to 다음에는요. 준비시키는 것, 학생들을 적응하도록 이렇게 알겠어요? 투 다음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Be flexible. 네, 예, 잠깐만요. Flexible 그리고 adaptive. Be adaptive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단어들이 오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내가 여기 적어놨어. 이거 보고 해. 여기 적어놨어. 소재 적자. 소재. 소재.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도록 융통성을 길러주자. 됐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